자, 안녕. 이번 영상은 어째서 듀얼트를 쓰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나도 듀얼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드릴 하나로 인해서 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노가다 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공구라고 할 수 있지. 듀얼트 정말 좋아. 성능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듀얼트의 문제점이라 한다면 제품을 너무나도 잘 만든 나머지 모든 노가다꾼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듀얼트 드릴을 현장에 두고 밥을 먹으러 갔다, 혹은 현장에 두고 퇴근을 했다. 다음날에 이게 그대로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가 않아. 실제로 나도 노가다를 하면서 내 드릴 그리고 내 공구들 많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난 존나 빡이 쳤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비싼 공구를 쓰지 않으려고 해. 예전 영상에 나왔던 자야 해머 드라이버 있었지. 그거 한 3만원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something 스페셜한 걸 넣어서 아무도 이 드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덤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구들도 한번 특별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지. 한번 해보러 가자고. 한 이걸 가져왔어. 스프레이로 한번 칠해보자고. 색깔. 자, 반대쪽도. 자, 그리고 이것만 하기가 좀 그러니까 팬티랑 내 망치 요 정도만 됐어. 망치. 자, 여기에 두고 잠시 동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아이, 울려, 소리가. 자, 어느 정도 말려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빨간 색깔 한번 칠해보자고. 이 정도면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지? 맹치. 자, 맹치는 이 대가리 부분을 빨갛게 좀 해야겠어. 어때? 뒤지는 거야 그냥. 자, 다시 바닥에 두고 말려보도록 하자고. 지금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색깔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이따 마스킹을 벗겨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영상 재밌게 봤을지 모르겠네.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 전체를 금색으로 도색할 생각이었는데, 요즘엔 금색 라카가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나의 창의력을 약간 발휘해서 something 스페셜을 추가해봤는데, 뭐 재밌었을지 모르겠어.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고, 만약 그때 또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도색 리뷰가 아니라 살인 리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장에 떨어진 물건들, 만약 네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주워가지 마. 다음번에 다시 보자고. 바이. 죽어 임마.